1나노미터는 분자나 원자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 나노미터 레벨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는 걸 통틀어서 나노 사이언스 앤 나노 테크놀로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가니? 바로 이 양자점, 퀀텀 다프네. 퀀텀 닷은 아주 주목받는 소재로 입자의 크기가 큰 입자에서 작은 입자로 갈수록 적색에서 청색으로 파장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조성의 나노 결정을 어떤 크기로 만드느냐가 색을 결정하게 되겠죠. 결국은 뭔가 입자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색깔은 뭐냐?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거지. 가장 선명한 빨간색, 가장 선명한 초록색 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컬러를 구현하는 건데요. 2001년부터 이 퀀텀 닷을 상용화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퀀텀 닷이 첫 번째 주목했던 거는 샤프한 픽을 갖는 컬러를 구현할 수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치하는 거야. 그건 정말 힘든 거야. 실제 이제 디스플레이에 적용한 거는 2014년에 시트 형태로 만들어서 TV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0.1나노 단위로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 파장을 임의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컬러를 계속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DCI 기준에서 90% 이상, 현재는 뭐 95%까지도 구현하고 있는데요. 더 높은 콘트라스트를 구현한다든지 더 미세한 그 컬러 표현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자점 이야기하면 당연히 카드늄 셀레나이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아주 높은 결정성이 얻어지기 때문에 광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매우 적합한 소재거든요. 다만 이것이 상용화에 적용이 되는 제품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물질 6가지를 ROH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뮴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카드뮴 하면은 드는 생각이 그냥 중금속. 카드뮴을 상용화하는 게 당사 정책상 적절하지 않다. 세계 최초로 카드뮴이 아예 없는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인듐피는 인듐피 자체가 카드뮴 대비 불안정하기 때문에 카드뮴과 같은 안정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그 온도라든지 광이라든지 견딜 수 있는 강건한 QD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인듐 포스파이드를 가지고 양자점을 대량 생산해서 실제로 전혀 다른 개념의 퀀텀 닷 인핸스드 텔레비전을 삼성에서 만들었다는 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QLED는 기존의 LED TV하고 구분돼서 이제 Q를 붙였는데요. Q를 붙인 의미는 기존의 LED하고 형광체만으로 구현하던 게 아니고 퀀텀 닷 소재를 가지고 컬러를 구현하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점 TV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양자점이 핵심 광 변환 소재 또는 핵심 발광 소재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QLED는 퀀텀 닷에 의해서만 레드하고 그린의 컬러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색 재현율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퀀텀 닷이 가지고 있는 광 특성이고요. 필름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이런 색 재현율을 망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색 재현율을 얻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퀀텀 닷을 필름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고분자 물질들을 같이 개발을 하면서 컬러를 내는 부분을 LED하고 분리해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 4배 이상 밝은 2000니츠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현한 퀀텀 닷 TV에 들어가 있는 필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2019년에 이제 나노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근의 저널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많은 세계적인 그런 나노 기술 분야에 이렇게 대가들한테 제대로 된 나노 기술의 프로덕트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답이 이랬어요. 퀀텀 닷 인핸스드 디스플레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양자점을 가지고 만든 디스플레이다. 근데 그거는 수식을 다 빼면요, 실제로 그거는 이퀄이 뭔가 아니, 삼성 QLED 텔레비전이에요. 나노 기술의 아주 결정적인 프로덕트다. QD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에서 여전히 세계 1등, 그 다음에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자발광 퀀텀닷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QD 자체의 사이즈, 수십 나노 스케일 범위에서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이크로 단위가 아니라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스케일의 단위에서 컬러를 구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술 로드맵이 더 기대가 되고, 시청자가 디스플레이가 아닌 실제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걸 저희가 디스플레이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아마도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도 주자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